네, 이번에는 리서치 포지션, 그러니까 연구소 쪽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인터뷰가 제일 재밌었어요. 즐겁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쉬웠단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는 하드웨어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부품을 만드는 아이사예요. 인터뷰를 할 때는 몰아서 하거든요.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조직이고요. 근데 아이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도 소프트웨어 리서치 엔지니어 뽑는 느낌으로 인터뷰 가 정말 잘돼 있어요. 인터뷰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꼭 이거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보통 이제 붙었고 어디 간다 그러면 사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 경험을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두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인텔리전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룹 중에 한 군데고요. 재밌는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프로세스가 특이한 점이, 처음에 연락이 오면은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실무자한테 연락이 와요. 실무자가 리크루터를 겸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리크루터라고 하면은 보통 직업이 리크루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엔지니어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한 직종은 리서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직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리서치 엔지니어는 뭐 회사마다, 그다음에 팀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터뷰가 많이 달라요. 처음 제가 받은 질문은 엔지니어로 지원한 거 맞냐?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엔지니어로 지원한 게 맞냐는 거를 몇 번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사이언티스트 백그라운드거든요. 저는 제가 하던 일 계속 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고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사이언티스트 쪽에는 관심이 애초에 없었다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내가 과연 논문을 쓰는데 재능이 있나? 그런 회의감도 든지 오래됐었고요. 근데 이제 보는 쪽에서는 이 사람 백그라운드만 봤을 때 엔지니어로 적합한지 조금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착각해서 한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진짜 엔지니어 일이 뭔지 알고 지원한 거냐? 이걸 여러 번 묻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엔지니어는 사이언티스트를 보조하는 느낌이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회사마다 달라요. 제가 듣기로는 구글 같은 경우는 사이언티스트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엔지니어로 오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하는 일은 그게 차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티스트랑 엔지니어랑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뷰 과정이 일단 처음에 달랐던 게, 여기는 처음에 숙제를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줍니다. 블라인드 같은 데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보긴 봤어요. 프로젝트 주는 회사도 있다더라.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죠. 연구팀에서 랩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중 하나를 구현을 하는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은 되게 쉬운 기능이었어요. 기능은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알고리즘 문제 나올 법한 간단한 거, 그냥 10분이면 푸는 거, 뭐 그런 거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일단 C++로 짜고, 파이썬 래퍼를 만들고,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커밋하고, 테스트 돌리고, 테스트 유닛 짜고 뭐 하는 거 있죠. 그전 과정을 다 그냥 숙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벙떴죠? 근데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엔지니어 일. 모든 전 과정을 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연구할 때는 그냥 논문에 들어갈 데모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코딩만 하면 되고, 코딩도 속도가 중요하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픈소스로 릴리즈를 하고 있는 그룹이니까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죠.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기능 구현하는 건 순식간에 했어요. 그거는 뭐 금방 짜는데, 이제 뭐 파이바인드를 쓴다든가, 파이썬 모듈을 만든다든가, 그 이후에 다른 업무들, 자잘한 업무들을 처음 해봤는데 잘 했겠죠? 제가 그런 건 잘하니까. 제가 알고리즘은 많이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잘못 풀지만, 문서 찾아가지고 하는 건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든다, 잘했다, 임프레스트라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전부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심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이사를 다녀보신 분께 여쭤보니까 시차가 있으면은 일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온라인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냥 뭐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인터뷰 문제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고 좀 옛날 시그래프 논문을 주고 구현하라고 그래요. 비전 쪽 논문이었는데 훑어본 적이 있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인터뷰 문제로 나오니까 풀게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있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그 인터뷰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 논문이 100%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생각 들었어요. 다음 인터뷰가 막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인터뷰들도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예, 거의 대부분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뭐 타이밍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연락이 안 오고 있었고 F사로부터 제가 오퍼를 받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터뷰 결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인터뷰 결과는 좋은데 상황이 이래서 얘기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F사 오퍼를 받았죠. 엇갈려가지고 다음 주에 랩에서 가장 높은 분과 인터뷰를 잡아줬는데 나 오퍼 딴 데 받았다 얘기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 나중에 다시 연락해라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 혼자 계속 연구를 했더라면 해보고 싶었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적합성도 굉장히 맞았고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어들 다 박사잖아요. 그 사람들 논문들 보면은 대강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인터뷰하기 전에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문제 나오고 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즐거웠어요. 그냥 뭐 학회에 온 느낌? 그 다음에 문제도 100% 완벽하게 못 푼 것도 있었는데 나 아니면 누가 이 정도 풀겠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전공이 잘 맞으니까 아주 술술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웠단 얘기가 아니고 전공이 맞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의사소통이 되게 잘 돼요. 예, 서로 이렇게 좀 전공에 대해서 아니까 이 사람 이거 하던 사람이고 뭐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서는 제 전공 얘기가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이제 한때 다들 소프트웨어 쪽 하는 사람들은 그래픽스를 한 번씩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서 제가 뭘 했던 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임팩트를 이렇게 겪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픽스 전공자들은 당연하고 이제 리서치 하는 사람들도 뭐 유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하진 않지만 그게 어떤 가치가 있고 자기들 연구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고 뭐 등등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문제들도 문제 자체는 진짜 어려워요. 그 논문 빈칸 채우기식인 거죠. 그 다음에 코딩의 분량도 적지 않고 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는 통과를 했으나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이제 오퍼까지 진행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인터뷰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한 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쉽게도 이 포지션은 채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뭐 담당자가 바쁘니까 제 이름을 굳이 거기서 빼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차피 예,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인터뷰 자체가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제가 리서치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나 운명이 나를 완전한 엔지니어로 이끌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그냥 운명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떨어진 건 아니니까 중간에 그만둔 거죠. 저는 정말로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게 진짜 인터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와서 하고 있는 많은 경험 중에 한 가지고요. 저랑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감안을 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터뷰랑 좀 달라요. 알고리즘 인터뷰만 드립다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공 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인터뷰 직종도 있다라는 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사이언티스트도 이렇게 빡세게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예, 어렵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서치 엔지니어로서 인터뷰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